안녕하세요. 자율학과 전문의 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이해하기 복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부도 그 다른 부위랑 마찬가지로 일단 뭐 엑스레이 그리고 뭐 CT 이런 것들을 제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보통 이제 선별 검사 목적으로 우리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선별검사 목적으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부는 이제 MRI 사진이 없죠. 보통 MRI를 잘 찍지 않습니다. MRI는. 왜냐면은 CT가 훨씬 간편한 검사인데, 그 MRI가 뭐 특별히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CT 뭐 조영제를 맞지 못한달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보통은 이제 CT로 거의 다 병변을 찾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MRI를 찍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 건강검진 할 때는 뭐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하고 뭐또 병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찍을 때는 뭐 CT까지 보통 찍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CT를 찍게 되면은 복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영제를 씁니다. 왜냐면은 장기들의 어떤 그 CT 번호에 따라서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어둡고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을 좀잘 해내기 위해서 조영제를 써서 확인을 하게 되죠. 이제 복부를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든 CT를 찍든 혹은 이제 복부에 관련된 환자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때 이런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배가 아파요 하면 이제 우리가 눌러보고 어디 배가 아픈지를 이야기를 하죠. 먼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Right upper quadrant는 우 상복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좌상복부, 우하복부, 좌하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들은 이제 RUQ, LUQ, RLQ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죠. RLQ, RUQ, R 그 RUQ 페인이 있다, RLQ 페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충은 감별이 됩니다. 그렇죠? 요뭐 이렇게 좌상복부가 아프다고 하는데 맹장염일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맹장염은 이쪽 오른쪽 하복부가 아프면 이제 맹장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뭐 오른쪽 위, 이건 당연히 이제 간 쪽이랑 겹쳐 있죠. 왼쪽 위쪽은 당연히 위장이 있는 쪽이고요. 그런 경우들로 왼쪽 밑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직장, 뭐 변비 심할 때 여기 아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 명치 쪽이나 배꼽 쪽이 아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단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게스트릭은 이제 그 윗배를 말합니다. 윗배. 그래서 명치 쪽이고요. 엄빌리칼은 이제 배꼽 쪽. 그리고 하이포게스트릭은 아랫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 콘드리악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도 실제로 막 이렇게 의학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쪽이면 그냥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혹은 그냥 플랭크, 옆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포콘드리악이라는 말은 이제 그 가슴 흉부 아래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측 늑하부 이렇게 한글로 하면 그렇습니다. 좌측 늑하부 이런 식으로 오른 우측 허리, 좌측 허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쪽에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볼때뭐 영상이 다 그렇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해부학입니다. 뭐 어디가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CT를 봐도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T 그 간이 우리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쭉 크게 굉장히 크게 있고요. 이렇게 위장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 이자가 가운데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껴 있고 이 뒤쪽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비장이 또 있습니다. 장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소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소장이 쭉 이어져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대장으로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 해가지고 직장 해가지고 변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이제 CT를 볼때 중요한 거는 어느 게더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실 보였지만은 사실 대장은 상행 결장 그리고 횡행 결장, 횡행 결장이 가장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를 찍어서 앞쪽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횡행결장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뒤쪽에 있고, 이 신장이나 이 췌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뒤쪽에 있습니다. 척추 바로 앞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더 깊숙이 있다, 이렇게. 왜냐면 CT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관상면으로 보게 되면 앞쪽부터 들어가니까 어디가 앞쪽에 있고 어디가 뒤쪽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좀 CT를 보기가 좀 수월합니다.